야 뭐야 방이 너무 인위적으로 쳐져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평소에도 이렇게 써가지고 딱딱 봐도 이거 다 구겨놓은가? 평소에도 이렇게 써가지고 야 그러지 마 간다 오늘 가방... 진짜 열어봐도 안에 뭐 쌓여있나 아 저 갈 준비 하나 둘 셋 쇼핑하신 거 오늘 서로 교환하는 시간 가질 건데 서로 뭐 선물 가져오셨나요? 네. 그러면 막내이들이 먼저 뭐 샀는지 그리고 왜 이걸 샀는지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저 서준이 형한테 저 삐졌다 아니야 형 진짜 필요한 게 없어 갈까? 저 이거 정우 형한테 아니야 아니야 미안하다 형 그 카메라 필요 없어서 가자 가서 형 가서. 갤럭시 있거든 커피 아이스크림 주워가지고 이리 넣어줘 그래 그래서 형 선물 고른 이유가 좀 궁금한데 선물 고른 이유는 이제 사진은 영원한 추억이니까 그런 의미로 샀습니다 형이랑 이걸로 사진 찍으면 되겠다 네 고마워 아니 저도 이거 살라 했었거든요 아 거기서요? 네 저도 이거 살라 했었는데 아 얘네가 이걸 사준다고 이런 사진을 찍을까? 해서 안 썼었거든요 네, 일단 다음 선물 보시죠 예, 아 이거는 제가 끝나고 이걸로 사진 찍을게요 제가 준비한 선물은 서준이 형 거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야 리액션 좀 더 크게 해 서준이 형 이거 운동할 때 쓰시라고 그 밤에 잘 때 밤 잘 때 그걸로 뭐 들어? 그러니까 잔잔한 자장가 같은 자장가? 잠을 잘 드시라고 너무 정직하다 소박하게 하나 준비했습니다 잘 때마다 틀어볼게 신나는 노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방까지 들리게 해줘 필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필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까 블루 카메라가 아닌 거 아니야? 저 블루 카메라가 아닌 거 아니야? 어? 필름 안 맞으면 방송 사고야 너 필름님 이거 맞은 줄 아세요? 이거 지금 필름 카메라잖아요 네. 이거 지금 폴라로이드 아니 제가 한국 가서 폴라로이드 카메라 사고 필름 사면 되죠 분명히 네. 사이즈가 조그만데 네모나 들어가서 열면 뭐가 있나? 근데 아 맨날 잘 쓸게 맞춰서 한국 가서 하나하나 사면 되겠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끝났네 제 거 갖다 줄게요 아니, 열어서 좀 보여줘 네 디자인하고 네 나이키 오 감사합니다 형 2X라지 2X라지 X라지 저거 내 거다 X라지라고 내가 맞췄다 갖고 싶은 사람 제가 갖고 싶습니다 아 이거 아니 얘가 손안 내가 서진이 형 거 아니 내가 내가 서진이 형 거 사드렸는데 잘했어 그러면 난 모르겠고 엑스라지도 안 맞는다니까 왜 형은 엑스라지 하던데 어 내 손으로 한 번 더 싸웠으면 좋겠다 아 왜 형 진짜 갖고 싶어? 네 세상에 네. 저 포트가 없어가지고 저 포트가 없어가지고 나 형도 없어 산세판 가위바위보 아 엑스라지라고 안녕하십니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안녕하십니다 가위바위보 오 재밌게 하네 치열한데 지금 가위바위보 달려보자 감사합니다 아, 야, 근데 이거 나한테도 아, 맞습니다 하얀 집어넣어 팔이 짧아 야 팔이 짧은데 아 짧네 걷고 다녀 이거 걷고 다니는 야, 스타일로 이렇게 왜 이렇게 짧아? 짧아 아, 이렇게 입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분 팬꼽 나오겠다 나이키 이제 정원 선물? 네, 눈 감아야 돼서 네, 아, 눈 감아 저도 감아야 되죠? 어 너도 감아야지 형이에요 진짜 랜덤이니까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으로 하겠습니다 저 1번 하겠습니다 1번? 네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큰데? 제가 하겠습니다 어. 저 3번이요 3번? 다음 저 4번 하겠습니다 어? 저 나가있을게요 오 자 눈 뜨시고 다들 선물 확인해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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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좋다. 아, 좋다. 좋다. 오. 오. 와, 진짜 좋다. 아, 좋다. 와. 야, 서현아, 명언 안 남아? 왜? 아니. 와, 진짜 이쁘다. 아니, 어, 원래. 나이스, 나이스. 캠프 오면 막 저희가 등산에서 막 그러면 막 보조배터리랑 뭐 저 뭐야 와이파이하고 뭐 이제 핸드폰하고 지갑하고 뭐 여권 이런 거 들고 다니려고 가방이 필요한데 처음에 이제 네 명 다 안 들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샀는데 사고 이제 애들 뭐 사지요 구경하러 갔는데 그 매장 가서 고르고 있더라고요. 망했구나. 정원 전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상이는 안 샀더라고요. 근데 네, 분명 사서 이건 소준이가 직접 픽한 건데 아쉽네요. 네, 잘 쓰겠습니다. 정원 잘 쓰겠습니다. 저는 제일 만족합니다. 저 진짜 만족합니다. 쓰고 다닐지 모르겠는데 가방 없어요. 벌써 야, 한 명 있고요. 이거는 환불할게요. 그리고 추가로 각자 사고 싶은 것도 샀었잖아요. 네, 네. 각자 사고 싶은 거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그것도 보여주세요. 각자 사고 싶은 거요? 산 거. 아, 나 이건 제가 종아한테 산 거. 진짜 참 홍딱이네. 고마워. 네. 어? 어? 내 마이 멜로디. 아, 이거 끌어안고자. 야, 너무 이미지가 여성스럽잖아. 근데 그 인형은 왜 입고 샀어요? 이거 마음에 들어서요. 소리. 아, 뭐 한쪽 끼가 없는데? 아니요, 접혀있는 거야. 접혀있는데 지금. 형한테 마이 멜로디를 골라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검정색 크롬이 골랐는데. 크롬이 친구가 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를 골라줬어요. 종아 마음에 들어가지고 밤에 이제 그만 베개 옆에서 그만 안고 자고 놓고 쓰다듬어 주던데요. 사랑하네. 형을 계속 끝까지 보내버리는 거라. 우리 막내기들 뭐 샀어요? 자기 사고요? 야, 너도 이거 풀어서 노래 한번 쳐봐. 저 이거 화면 똑같은 거 샀어요. 필름은 폴라로이드 거 사줘. 잘 아, 형이 형 거 살 때 같이 시켜줄게. 형아 밥 잘 사주니까. 어, 살살 넣어. 아담하니 딱 좋지 않겠습니까? 어. 오. 마음 드십니까 수준이 형? 마음 드는데. 야, 너 들어봐. 정우 눈빛이. 왜? 갖고 싶다 지금. 저도 갖고 싶다. 이거 저 스티커 있어서. 스티커 있어서 스티커 필요 없어. 좋은 스티커 좋은 거 있어가지고. 저는 그 목걸이 시계 했습니다. 아니 시계가? 예? 아직 봐봐요. 가장 눈에 잘 들어오고 요즘 손목에 차는 시계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 차고 다니게? 네. 방에 걸어놓거나. 잠깐 김선우 씨 진설머리 하면서 빨리 흘러줘. 너 약간 너무 놀란 거 같아. 이렇게 감성 있는 시계를 샀습니다. 굳이 그렇게 말해도 돼, 진짜? 아이, 좀 맛있어요. 이렇게. 지금 놀랍게도 지금 현안 선수만 가방 내놓고 있거든요? 아, 이미 나갔어요. 아, 이거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현안아, 그래도 한국은 가서 그래요? 아, 안 버린다, 이거. 아이, 너무 이쁜데요? 말을 너무 더듬는다. 원래 더듬어가지고 잘 쓰겠습니다. 저는 호성이 하나 좀 더 메고 딱 다닐 것 같네요. 저는 잘 쓰고 있어. 나도 어, 저 진짜 잘 하고 다닐 것 같아. 나도 추후에 지켜보면 알겠지. 그만 쳐다봐. 형아들한테 선물 받은 소감 한마디씩 할까요? 저 마침 딱 필요한 가방 딱 받아가지고 잘 쓸 것 같습니다. 예, 디자인 가방 이쁘다. 그치? 저는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필요했는데 마무리 캠프 때 전력으로 쓰겠습니다. 뭐? 저는 마무리 캠프가 아닌 한국 가서도 계속 쓰고 다닐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기모라서 한국 가 딱 맞아. 딱 네, 한국 가서 근데 팔을 걷고 다녀야 돼가지고 가을이나 봄 되면 입고 다니겠습니다. 이거 좋다. 동생들이 골라준 선물은 마음에 드세요? 어, 저 스피커 이거 필요했는데 딱 호상이가 마침 사줘가지고 방에서 이제 시끄럽게
노래도 틀고 조금 조용히 틀고 잘 때도 잔잔한 음악 틀고 자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최대한 오래 간직하고 있어 볼게요. 자신은 없는데 카메라는 아직 사용을 못 해봐서 제가 한국 가서 그 추가로 좀 더 구입을 한 후에 사용하고 알려드릴게요. 바꿀 수 있다면 약간 이거랑 바꿀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그냥 번외로. 저 서준이 형 스피커. 어? 저도 스피커요. 네, 잘가 선물했잖아요. 저는 따로 갖고 싶은 게 없이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캐릭터 확실하게 잡았네. 이렇게 동격대 슈팅 마칠게요. 하나 둘 셋. 아니 아니 무슨 눈치게 눈치게 하는 거 같아. 아니요. 하나 둘 셋.